7월 3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모두 12,967명이며 이 가운데 926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는 282명입니다. 어제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52명 발생하였습니다.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50명을 초과해서 발생한 날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29명, 비수도권에서 23명으로 지역에서의 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29명 이외에도 중부권 5명과 대구 경북에서 11명, 호남권 7명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파의 특성으로 보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돼서 증폭되는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과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로 다중그룹으로의 연쇄적인 확산과 대규모 시설의 전파를 차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생활시설과 소모임을 통해서 작은 감염 집단을 다수 만들면서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정부의 관리나 통제가 어렵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